크게 외치고 이제 버리엔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을 죽음으로 내보는 윤석열을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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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 국민의 윤 따라 윤석열을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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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한번 행진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리행진이 중심이기 때문에 앞뒤 간격을 넓게 넓게 하셔서 행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양해동 우리 촛불행동 회원이자 촛불국민들을 추모하고 윤석열 정권 퇴진의 마음을 담아서 행진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추모 피켓에서 퇴진이 추모라는 글자가 앞으로 놓을 수 있도록 해서 앞뒤 간격을 넓게 해서 행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촛불국민 시민분들 아닌데 깨물 사복을 입은 경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공모 집회법 사례는 경찰은 경찰임을 표식할 수 있는 표식을 붙이고 자기의 직책과 이름을 부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시민들을 촬영하거나 녹음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공모 집회법사 불법입니다. 다시 한번 정보를 드립니다. 사복입고 시민들의 행위를 불법적으로 촬영한다는 녹음하는 행위가 가격되면 그다음부터 어떤 책임을 그 결과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하야를 갖고 지켜드립니다. 그리고 위협적으로 몰려다니면서 옆에서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전체 오시지 않기를 다시 한번 정중하게 당부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행진사회자 모시고 오늘 행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사이를 환경을 벌리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